안녕하세요. 티언 셰프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메뉴 개발을 위해서 베이스 캠프 왔는데 오늘 같이 하실 승필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티언 베이스 캠프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는 여승필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베이스 캠프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저희가 5월 초쯤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너무 잘 돼서 팬분들이랑 일반 손님분들도 너무 많이 찾으셔서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뭐예요? 저희는 아무래도 일단 선수들 핏. 베이커 선수의 해물짬뽕 라면, 오너 선수의 치킨 마요 덮밥, 구마요시 선수의 냉모밀, 캐리아 선수도 마찬가지고 다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셰프님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네. 신메뉴는 어떤 걸로 준비가 되셨는지? 또띠아 이용한 랩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아란치니 감자 곁들인 메뉴도 있고 수정도 있습니다. 제가 메뉴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신메뉴가 엄청 기대되거든요. 지금 가실까요? 가보죠! 네. 셰프님 저희 베이스 캠프 주방에 오셨는데 네. 이제 신메뉴 보여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해볼까요? 네. 자 이제 또띠아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우선은 또띠아 넣고 대중적으로 제일 인기가 많은 네. 치킨 텐더를 이용해서 일단 해볼 거고 네. 특이하게 머스터드 이용 안 하고 이번에 치폴레 소스 멕시코에서 자주 먹는 네. 할라피뇨 훈제를 해서 뭐 소스를 만든 건데 치폴레 소스를 먼저 뿌릴 겁니다. 네. 소스 좀 많이 뿌려주실 수 있나요? 네네. 많이 뿌리려고 이렇게 1차적으로 뿌리고요. 네. 야채를 그 다음에 뿌리고 넣고 로메인 뿌리고 아니고요. 로메인 네. 자 이렇게 네. 텐더 두 개 넣고 네. 위에다가 다시 한번 소스를 올리죠. 소스 많이 뿌려달라니까 네. 잔뜩 막 흐르진 않겠죠? 흐르면 닦아 드세요. 이거는 소스가 많으니까 네. 다 이게 승필님 때문에 소스 많이 해서 이게 넘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안 됩니다. 네, 제가 한 입에 다 먹겠습니다. 네.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한번 쪼여주시고요. 네. 양쪽으로. 물론 돌돌돌. 일하실 때 더 빨리 해야 돼.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네. 천천히 여러분들 보시라고 천천히 할게요. 네. 자, 두 번째 메뉴 아란치니 앤 트러플 웨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간단한 그냥 메뉴이고요. 외국 분들도 많다고 들어서 외국 분들도 약간 내 고향에서 먹던 거 약간 그런 느낌 주고 싶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아란치니 혹시 이탈리아 음식? 네, 이탈리아 주먹밥 튀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허전할 수 있으니까 웨지 감자를 하는데 트러플. 트러플이 들어가면 조금 고급지고 좀 더 풍미가 올라오는 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우선은 보여주시면. 네.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게, 네. 이게 아란치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안에는 치즈가 들어있고 불고기 밥을 튀겨서 이렇게 지금 튀겨 있습니다. 우선은 아란치니 먼저 네. 그릇에 담고요. 그리고 감자는 먼저 이 웨지 감자를 튀기고 나서 이 오일을 살짝 뿌릴 겁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또 과하면 역효과가 나니까 이 정도 그렇죠. 뿌리고 한번 휘둘러주고 자, 그 다음에 네. 아까 아란치니 넣은 곳에서 그다음에 살짝 넣는 거예요. 와, 트러플 향이 엄청 많이 나네요. 네, 취합니다, 취합.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마지막에 우리 토마토 소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토마토 소스 저희 아메리칸 칠리 소스 네. 약간 그다음. 매콤하죠? 네. 너무 잘 어울리겠다. 네. 안에 우리 치즈도 들어있어서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가니쉬. 마지막은 파슬리죠. 그쵸. 네. 뚜껑을 안 깠네요. 이거 새 거라서. 저희 거 드릴까요? 자, 파슬리로 마지막 가니쉬. 혹시 치즈가 되죠? 파마산 치즈. 아, 그럼요. 나이스. 네,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파마산 치즈. 마지막. 맛있겠다. 이거죠. 살찌는 맛. 승필님은 저랑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럼요. 우리 승필님 이거 아란치니 하는 거 같이 지켜보셨는데 어때요? 이것도 간단하죠? 사실 PC방에서 아란치니를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만드는 게 되게 쉽고 손님들도 PC방에서 아란치니를 이러면서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메뉴는 상혁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좋아하고 저는 조금 싫어하긴 하는데 많이 안 먹어. 싫어할 수 있죠. 호불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라입니다. 마라. 마라를 이용해서 닭강정을 할 건데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마라 원액이고 이건 물엿. 두 가지만 섞으면 돼요. 비율은 물엿 3, 마라 소스 1. 3, 1. 간단하죠? 네. 세 번째 칸 같이 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처음 된다. 대신에. 튀엄 박혀있는 이 수저가 저럴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마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기는 그렇게 제가 센 느낌은 아니어서 사오기서도 가끔 내거든요. 닭강정도 내고 저번 주에도 허거 했는데 잘 드시더라고요. 다 이런 느낌? 소스가 농도가 이 정도 됩니다. 저는 좀 싫어하는데 제가 한번 맛봐도 될까요? 좋아요. 네, 여기 한번 주시고 셰프처럼 여기 앉아주시고 순간?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막 제가 생각한 그 엄청난 화장품 맛? 그런 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고수향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향신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시는데 이건 약간 중화된 제품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드시는데 약간 한 번 더 드실래요? 이게 좀 열받으신가요? 아니요. 와서 드셔보세요. 네. 다른 저도 아직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 자, 소스 만들었죠 이제. 여기다 또 많이 들면 안 돼요. 약 이 정도 양이면 이게 한 150g 정도 되거든요. 2인분 정도 돼요. 여기다가 소스 아까 만든 거 있죠? 이 수저 하나에 20g 정도 돼요. 한 번 소스. 이건 이게 40g이죠? 40g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60g. 왜냐면 이게 자극적인 게 아니라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했고 아까 T1 수저도 버무려 주세요. 약간 닭강정 같네요. 맞아요. 마라 닭강정. 다 어느 정도 버무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땅콩, 견과류, 에몬드 천천히 이렇게 뿌려서 자 마지막에 이렇게. 확실히 물엿이 들어가서 막 윤기가 맞아요. 단맛도 담당하고 우리 막 센 마라 향을 조금 중화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네. 하나씩 담아볼게요. 네. 맛있겠다. 우리 승필이 마라 안 좋아하는데 네. 향 어때요? 제가 마라는 안 좋아하는데 고수는 또 잘 먹어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마무리 파슬리 네. 한번 싹 뿌려줄게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티원 베이스 캠프에서 드실 수 있는 마라 닭강정.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네. 어떤 거 먼저 드셔볼래요? 일단은 궁금한 거 먼저. 마라는 맛이 제일 세니까 스냅냅부터. 네. 확실히 향이. 먼저 먹어봐요. 네. 종이 먹지 말고요. 네. 너. 우와. 한번 보여줘요. 단면. 우리 두 번째 먹을 거 뭐 있나요? 저희 아란치니. 오케이. 뭐 먼저 먹을래? 감자 먼저, 아란치니 먼저. 같이 넣어도 되나요? 남습니다. 이거를. 와. 어때요? 그냥 주먹밥 튀김인 줄 알았는데 안에서 막 치즈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부드럽죠? 그리고 약간 부드럽고 약간 느끼할 줄 알았는데 요 아메리칸 칠리 소스가 딱 잡아주는 아메리칸 칠리 소스. 트러플. 트러플은 트러플이죠. 다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따로따로 먹겠습니다. 네. 치즈 보이시나요? 맛있다. 본인이 만드는데 본인이 맛있다 하면 되게 재수없을 수 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마지막 닭강정 가겠습니다. 네, 일단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마라를 싫어한다는 우리 승필리. 찡그린 건가 맛있는 건가? 이게 간이 되게 짭짤한데 계속 땡기는 맛인 것 같아요. 약간 밥 반찬 같기도 하고.
그쵸? 이것도 치밥해도 돼요. 네. 짭짤해서 맛있는 것 같아. 약간 얼얼하긴 한데 그 막 느낌 오죠? 기분 나쁜 얼얼함이 아니라서 저도 먹어볼게요. 중독될 것 같은 맛. 오. 이게 설명을 더 드리면 알싸하게 살짝 매콤하면서 단맛과 그 마라 향과 모든 게 어우러져서 금상첨화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셰프님 오늘 정말 네. 저한테는 소중한 아유. 경험, 기회였고 다음에도 또 저희 메뉴를 진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저도 좋은 메뉴 만들어서 다음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날 그날까지 여기는 T1 베이스 캠프. 많이 찾아와 주세요.